안녕하십니까. 계속해서 제주뉴스입니다. 2024년 새해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새해에는 제주 지역 무주택 청년은 물론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한 지원 정책이 확대되는데요.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을 허지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제주 지역 이사 기간인 신구간. 이사비가 부담되는 청년들에겐 남일처럼 느껴집니다. 자취하다 보면 아니 부모님한테 돈 빌릴 수도 없고 혼자 알바하면서 돈을 구하다 보니까 혹시 많이 부담되긴 해요. 이 같은 청년들의 부담은 새해부터 덜게 됩니다. 제주 지역 무주택 청년 가구라면 제주도로부터 최대 40만 원의 이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제주도 내에서 이사하거나 제주도로 전입한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. 돈의 난임 부부들을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됩니다. 난임 부부라면 누구나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이 폐지됐고 시술별 횟수 제한도 사라집니다. 난자 동결 비용도 지원합니다. 결혼했거나 하지 않았더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여성이라면 한 사람에 최대 200만 원까지 첫 시술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둘째 아이 이상을 낳은 부모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은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오릅니다. 지역 화폐 탐난운전의 혜택도 달라집니다. 가맹점 할인이 중단되고 결제액의 최대 5%를 포인트로 적립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.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제주도 생활임금은 시간당 11,423원으로 종전보다 3% 더 오릅니다. 제주만의 환경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곶자왈과 오름 등 보전지역에서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.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은 5개 분야 50가지 항목으로 제주도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도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가오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.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.